에어부산이 다음 달 부산에서 나트랑, 코타키나발루, 타이베이 노선의 운항을 재개합니다. 부산 나트랑 노선은 다음 달 14일, 코타키나발루와 타이베이 노선은 21일부터 다시 운항에 들어갑니다. 나트랑, 코타키나발루, 타이베이는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입국이 가능해 간편한 입국 절차를 원하는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에어부산은 다음 달 3개의 국제선 노선을 포함해 연말까지 19개의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고 내년 초 옌지와 홍콩 노선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